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현무암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지역은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이에요. 응암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그리고 바로 앞으로 불광천이 흐르기 때문에 뭐 운동하시기도 좋고 산책 나가시기 너무 괜찮아요. 오늘의 현장이 좋은 이유는 일단은 역세권이고,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층마다 우리 집만 있는 단독 세대 구성이에요. 7세대인데 두 집 남았어요. 오늘의 현장은 주차율은 100% 나오고요. 여기는 조용한 주택 밀집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우리 집 먼저 보실게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영암동 신축 빌라고요. 네. 전실 가볍게 먼저 보실게요. 바닥부터 보실게요. 바닥은 포인트 타일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네. 예, 키 큰 장 세 칸에 중간에 진열장 그리고 뜨임 시공 들어가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 3단으로 돼서 들어가 있고요. 블랙으로 전실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3번방부터 보실게요. 3번방 사이즈 괜찮아요. 오, 괜찮아 보여요. 2900에 2450. 이쪽으로 그냥 뭐 환기창 잘 시공돼 있고. 네. 안쪽으로 또 발코니 공간 있어요. 발코니 공간도 사이즈가 괜찮죠, 팀장님? 네, 폭이 넓은데요. 네, 이쪽으로도 환기창 다 잘 돼 있고. 뭐 워시타워 놓고 그러고 하셔도 공간 이만큼 남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3번방 보셨고요. 2번방 볼게요. 2번방 2800에 2500. 2번방도 사이즈 괜찮네요. 사이즈 괜찮죠? 네. 여기도 마루가 조금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색깔 좋아해요. 청소하기 편하거든요. 고급스러워요. 네. 뭐 천장에도 다 매립등으로 다 시공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환기창 큼지막하게 잘 나 있어요. 자, 2번방 보셨고요. 네. 예. 복도는 지금 복도, 주방, 거실은 헤링본 스타일로 자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갔는데요. 요게 사실은 시공비가 더 비싸요. 한 두세 배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좀 집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쵸. 주방 보시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보시고, 여기는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네, 톤이 좀 차분하죠. 여기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네. 거고요.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선반 잘 시공돼 있어요. 메인 욕실은 밝은 톤과 우드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주방은 상부장 화이트 톤이고요. 하부장은 이제 우드톤으로 따뜻하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세련됐어요. 지금 뭐 상부장도 굉장히 많고 하부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안 보이시죠? 어떤 이 위에 거예요? 천장에 보면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요건 또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주방 처음 봐요. 근데 느낌이 아늑해요, 일단. 네. 아늑하고 또 깨알처럼 이쪽으로도 환기창 아주 작아요. 근데 그래도 환기는 충분히 바람이 잘 들어와요. 열어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도 환기창 하나 더. 환기창을 두 군데를 뚫어놔요. 여기 있고 저기도 조그맣게 해서 환기 걱정 전혀 없게.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건축할 때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방도 D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D자. 맞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주방 간단하게 보셨고 안방으로 갈게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팀장님, 안방 사이즈 어마무시합니다. 자, 안방이 4100에 3900 나와요. 그럼 거의 3m, 4m네요. 그렇죠. 우와. 여기 뭐 12자, 13자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데. 서울 안방이 이렇게 크기 쉽지 않죠? 장난 아니죠. 네. 네. 환기창 깔끔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욕실도 좋아요. 욕실? 메인 욕실 안 작아. 여기 메인 욕실 아니고. 크기만 보고 제 메인 욕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방 욕실. 안방 욕실 보실게요. 네. 여기는 안방 욕실이에요. 여기 지금 찍기가 힘든 게 여기 이만큼이 있고요. 네. 여기 계시네요. 안방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좀 네.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컬러고요. 예, 밑에는 포인트 타일. 이쁘다. 타일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물때 따거나 이러면 좀 덜 보이죠. 맞아요. 확실히. 줄눈 시공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광폭 파티션도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물때 타거나 이제 물 넘어가는 거 많이 막아주고, 밑에도 단차 시공돼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은 건식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안방 보셨고요. 자, 이쪽이 거실이에요. 우와, 거실도 넓어요. 거실 폭도 괜찮아요. 4250에 3000. 여기 진짜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0인치 놓으셔도 돼요. 아트월도 지금 큰 걸로 타일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큰 거 쓰시는 게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이랑 대면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조리하시면서 가족들이랑 대화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또 여기는 주택 밀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현장들은 앞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막혀 있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7층이죠? 그렇죠. 하늘 아주 잘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2세대 남아있거든요. 다 나가고? 네. 가격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5억 초반이에요.
넓잖아요 또. 사이즈가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네요. 말씀드린 대로 두세 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돼요.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서울 응암역 불광천도 있고요. 도보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연락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하마TV의 현무함 팀장이었습니다.